자, 저희가 또 식당 앞에 서 있는데요. 네. 두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요. 약간 리포터 같아요. 네. 식당 앞에 와 있는데요. 보통 이런 네. 그 이런 가게에서는 리포터 느낌 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요 식당 아주 유명한 식당이고. 대단한 곳이 있다는데요? 아, 저칼로리, 고단백, 피부 미용 물론이고요. 피로 회복에도 으뜸인 사계절 보양식이죠. 오리고기를 먹을 건데요. 오리고기. 자, 원기 회복을 위해서 가진 약재를 추가해서 뜨끈하게 끓여 먹는 네. 그야말로 보양식 오리전골입니다. 오리전골. 참고 네. 왜? 아, 너무 배고파. 아, 그래, 먹어야 되는데. 근데 김미호 씨 다르더만. 네? 뭐 또 뭐 모델이야, 뭐가 또. 아, 그래요? 제가 또 이렇게 네. 오리 자조금, 네, 호구 모델입니다. 사실 오리고기는 약간 다이어트 너무너무 좋고. 불구하죠, 항상.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오리 좋아해. 예, 머리가 네.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너무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데. 예. 한마디 얘기해서. 이런 분들이 모델 해야 돼요. 다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우리 딱 맞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어디가 나아지나 오히려 모델을 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홍보 효과가 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예. 모델할 거 엄청 많네. 어떤 거 있죠? 뭐 약부터 해서 뭐 싹 다 해야지 내가. 근데 이제 어느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더 레벨은 조금 고민이 되죠. 선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선 넘는 유민상 씨. 세일밖에 없어요. 들어가시죠. 네. 빨리 가자. 예. 예. 분위기부터가 그러니까 좀 묘한 느낌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맛있게 드세요. 국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좀 라이트하게. 이게 들깨라서 진짜 그리고 끓일수록 더 맛있어. 오, 좀 달라. 여기는 뭐 거의 그 버섯향이에요, 버섯향. 오, 우선 버섯향이랑 오리향이 확 진하게 와요. 뿌연 맛이 아니고 맑은 맛. 깔끔하고. 네, 깔끔한데 깊은 맛. 건강, 건강. 되게 담백하네. 어우, 능이 향이 엄청나다. 능이가 역시 버섯. 어, 능이 백수. 아. 국물이 지금도 뭐. 너무 좋은데? 간도 딱 맞고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어우, 야, 버섯 향이 엄청난데, 진짜. 버섯에, 고추에 막. 버섯들이. 버섯만 하니까 너무 좋다, 이거. 어, 처음 또 먹었을 때랑 또 국물이 달라요. 또 달라? 어, 이번엔 요쪽, 들깨 있는 쪽에서 먹었더니 고소하네, 또. 마지막에 가면 엄청 고소하겠는데? 어우. 진짜 이 전골은 계속 끓이면 또 맛이 달라지니까. 오. 오, 시원해. 이야. 오, 뭐길래 하나를 액젓까지. 아. 되게 쎄하면서 뭐. 어우, 강렬한데 맛이? 응. 이게 담백하니까 소스가 세니까 이게 딱 어울려 또. 아, 짭달 짭달. 그래. 아유, 좋네. 아, 너무 좋다. 아, 사운드가 너무 좋다. 보글보글 계속. 이렇게 먹으러 가는데 귀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오우, 오우 좋다. 근데 위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산에 있는 애들 좋은 건 다 갖다 놓은 것 같네, 그냥. 가평 산을 통째로 뜯어먹는 느낌이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약초 맛이 그렇게 세진 않았던, 그죠? 근데 고기도 쫄깃쫄깃하다. 고기가 쫀득쫀득해. 전골이 되게 얼큰하고 뭐 이런 거 상상했는데 아예 반대네. 우선 나는 좀 오래 삶으셨다 그래가지고 퍼슬퍼슬 너무 퍼실퍼실할 줄 알았는데 씹으면 있어. 확실히 오리가 좀 약간 쫀득쫀득함이 있잖아요. 그대로 다 살아있네. 오리도 여기다 끓이니까 그냥 담백하네. 양반 오리야. 아, 국물이 나 너무 좋다. 계속 끓이면 기름 남고 뜨고 하거든. 뭐든, 오리든 뭐든. 얘는 안 그럴 것 같아. 이 오리에서 이제 기름 좀 뜨는데 그것도 이제 오리 기름은 또 다르잖아. 근데 이게 그런 게 없네. 그 기름 느끼함이라는 게 없네. 이거는 여름에 먹어도 좋은데 진짜 이 겨울에 딱 먹어야 좋은 건데 이거. 응? 나도 여권 창문 열고 먹을까 우리? 나도 여권 창문 열고 먹을까 우리? 덥지. 아니 이런 국물은 찬바람 맞으면서 눈 오는 거 보면서 먹어야. 먹는다 치지만 바로 받는 안 되는. 아까 얘기했죠. 장갑 끼시고 히말라야 올라가는 느낌으로 바깥 두꺼운 거 입고 나오시고 무조건 실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